나는 꽃게. 나는 낙지. 나는 문어입니다. 니기들이 해물 맛을 아노? 한 15가지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제철에 또 약간 또 조금 틀려요. 나온 들어가는 게. 근데 보니까 이게 해물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야채 되게 많이 들어가네요. 네, 파하고 무, 양파, 미나리가 들어가서 국물이 시원합니다. 해물탕에 이렇게 재료들을 통째로 크게 크게 넣는 이유가 따로 뭐 이 해물이 좀 금식해야지 좋아하시고 또 뭐 씹어도 씹는 맛도 있고 그래서 저들이 좀 큰 그릇 사용합니다. 재료들은 네. 어디서 가지고 오셨는지? 이거 자갈치에서 매일 아침마다 올라옵니다. 조개 종류는 요 밖에 수족관 있거든요. 그래서 살았는 거를 다 바로 건져가지고 그렇게 합니다. 그럼 이 부산 사람들이 해물탕을 정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? 바닷가고 해물이 좀 신선할 것 같고 또 부산 사람들이 국물이 얼큰한 걸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. 사장님 보실 때 이게 8달에 제일 이렇게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, 해물탕은. 찬바람 불고부터 좀 겨울에 좀 많이 손님들이 날씨가 춥고 이러니까 뜨뜻하고 이러니까는 좀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. 여름보다는. 지금 육수를 보시는데 네. 육수는 어떻게 뭐 따로 만드는 비법이 있습니까? 육수도 저들이 이제 끓이긴 끓이거든요. 뭐 꽃게, 다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해물 종류고 끓이는데 조개 종류 이 자체에서 육수가 많이 우러나니까는 크게 뭐 크게 많이 다른 육수 기본 육수는 기본 맛만 나면 될 것 같아요. 사장님 이거 할 때는 뚜껑을 닫아가지고 끓여야 돼요? 네, 비린내가 날 수 있으니까 네, 뚜껑을 덮어가지고 요 새우가 빨간색이 날 때까지는 덮어두셔야 됩니다. 안녕하십니까. 부산 해물탕 맛있게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너무 오래 익혀드시면 질기지니까 전복이라든지 뭐 조개, 해물, 문어 이런 거는요 살짝 익혀가지고 드시는 게 부드럽고 맛이 있습니다. 전복도 할 전복이기 때문에 살짝 익혔을 때 이래 초장이라든지 이래 와사비장에 찍어 드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해물 다 건져 드시고 볶음밥을 꼭 볶아 드셔야지 후회가 없을 거예요. 볶음밥을 꼭 드셔야 됩니다. 드세요. 시원하시다. 해물탕을 중겨울에 먹으니까 정말 얼큰하고 여러 가지 그 해물에 대한 맛이 너무나 신선하고 해물탕이 최고지! 해물탕을 먹으면 시원하고 속이 뻥 뚫리는 느낌?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. 부산을 대표하는 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.